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어? 왜 이렇게 나이 들어? 좀 과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번 연기자인데 이제 연기자인데 봅시다.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소희 엄마는 그대로한테 손동작까지 너무 달라. 계속 너무 추적할까? 그리고 눈가에 잔주름, 코끝에 모공, 그리고 뾰루지가 나서 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얼룩이져 있어요. 무슨 좋네. 좋네 보이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화장을 덧댄 것과 그냥 한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름철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가르치네. 선생님이네 선생님. 아, 없었던 거. 거의 없었던 거. 여기 없었던 거죠, 이러잖아.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가르치는 느낌. 약간. 설명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거든요. 발로 게 그냥 바로 가니까. 그리고 밥상 가르치는 너무 못하진 않네. 아니 어제 보여주신 샘플이 그렇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어제 그거는 원장님이 하고 그대로 한 거라니까요. 우리 PT 1-2에 들어가는 아이오페 에어프린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짜는 겁니다. 까지를 피부를 결정하는 기초. 제가 설명이 많지 않았는데 스토리가 많았는데 그거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설명은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 많이 피부 관리 많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에는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딱딱해요. 그러나 너무 딱딱해. 가르쳐. 너무 딱딱해. 많이 걸려요. 이거 너무 딱딱해. 입술 올드하고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아 웃겨. 그래 잘하네. 그러지 너무. 그러니까 딱... 이런 거야. 첫 번째 PT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튜브 형태가 되어 있어요. 속에 안 묻을 때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폰으로 뜨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러운데 또 뜨고 더 뜨고 또 너무 늘 깨끗하게 쓰잖아요. 발라볼까요?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지금은 피부 고민이 이렇게 많잖아요. 관리하는 게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야. 팍팍팍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 이런 거 그만하고. 너무 달랐다. 좀 더 PT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PT를 밖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원단을 보시면 어떻고 구김이 덜 가는 원단이고 지금 보시면 검정색이 차라리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심지어는 얘 제가 한번 구겨볼까요? 차 떨어졌어. 얘는 구김이 차 없잖아요. 이런 거야 우리가 느끼는 거. 근데 지금 어때요?